라인에서 쭉 다려들어 보면서 아, 참 이 얘기는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오래 살아서 남편에 대한 명예를 끝까지 지켜냈다고 생각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하고 몇 살 차이인데 굉장히 친했던 스트라호프라는 비평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잡지도 피관이다 하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도스토옙스키는. 근데 말년에 도스토옙스키하고 좀 틀어졌는지 어쨌든 죽기 직전까지도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고 아까 얘기한 그 얘기 가령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게 인생의 행복의 4분의 3이라는 그것도 이 스트라호프라는 비평가한테 보낸 편지에 있어요. 자네도 빨리 결혼을 하게 뭐 이런 내용으로 쓴 건데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고 죽는 날까지 자기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죽자마자 그 평전을 최초로 쓴 사람이 스트라호프인데 30년 후에 이 평전이 81년에 죽고 평전은 83년에 나온 거예요. 근데 1913년 30년 후에 어느 날 러시아에서 발행된 어느 잡지에 톨스토이와 스트라호프가 주고받은 편지 이런 게 실렸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 스트라호프가 톨스토이가 동갑이거든요. 근데 톨스토이하고 친하게 지냈어. 근데 톨스토이에게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평전을 쓰면서 굉장히 혐오감을 극복하려고 좀 애를 썼다. 도스토옙스키는 악한이고 질투심이 강하며 방탕한 사람이었다. 도스토옙스키가 닮은 사람은 지하로부터 스키의 주인공, 죄와벌에 나오는 스비드리가일로프, 악령의 스타브로겐. 아주 다 정말 나쁜 사람들의 대표죠. 그리고 그는 자기만을 자유롭게 사랑했던 정말 불행한 악인이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처음에는 스트라프가 무슨 톨스토이하고 주고받은 편지라고 해서 안나는 우리 집에 늘 드나들고 밥도 먹고 평전까지 자기가 제일 먼저 쓰겠다고 해서 맡겼던 사람인데 주고받은 편지 봤냐고 누가 그러니까 그냥 좋은 얘기 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우연히 그걸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말 그 사람도 스트라우프도 이미 죽었지. 다 죽었어. 톨스토이도 다 죽었어. 그런데 안나만 살아남았어. 그때까지. 70세. 그래서 안나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겠다고 해갖고 자기 회고록에 그 편지를 다 싣습니다. 스트라우프의 자기 남편을 헐뜯는 편지를 다 싣고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유롭고 인정이 많고 많은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왜 이 사람이 그런 걸 썼을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도스토옙스키만큼 유명해지지 않고 늘 그렇게 주변에 머물었기 때문에 직업적 질투심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결론을 쪽으로 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렇게 썼어요. 스트라호프의 편지에 나온 말을 인용한 것으로 내 생의 이 괴로웠던 일화를 마무리하겠다. 그 스트라호프가 아마 편지에 그 얘기도 쓴 것 같은데 인간의 내면에는 갖가지 추잡함과 고상함이 공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편지에 대한 자기 얘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